꺼버리면은 이렇게 재가 된단 말이야, 이게. 아, 재란다, 그, 수지 된단 말이야. 이, 그 왕겨 껍데기 그대로, 하나도 손상 안 되고 그대로 놓은단 말이야. 그냥 그거는 흙솜 미장 칼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루가 그냥 미세하게, 아니, 밀가루까지 그 돼버려, 이렇게. 그거를 내일 미장도 해보자, 그지. 항도 있겠다, 뭐, 소강 이거 내일 가면은. 오전에 실습하는 거예요? 어? 실습은 내일 오전에? 요거 내일 다 소강 들어갈 때 해봐야지. 미장 신기하네. 부분에. 이번에는 특이한 것이 소강고리 하는 예. 거요. 김방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미장할 때는 이렇게 좀 질투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수치니까 수분을 금방 이런 빨아당기거든. 것은 거실하면 좋겠더라고요. 예? 거실 같은데. 금방 빨아당기잖아, 수치. 그러니까 흙에다가 물을 말려가 질투하게 물이 부부 올라오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소강을 뿌리는 거야. 이 완전 소화, 이 왕이 안탄거 말고 완전히 100%탄거 이걸 뿌려야 되는 거, 이거 100%안탄거 있으면 안 돼. 그게 이거는 보면 이안탄 거지 많이 있잖아.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사진밖에 없으니까 한 거고. 선생님, 그러면 구둘방 위에 마지막 마감 미장을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면 그렇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소강이랑 같이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안 뿌렸어. 좀그 정도 뿌리고 한 것이 이렇게 새카매. 근데 좀 많이 뿌리면 시큼해가지고 말라놓으면 진짜 단단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시멘트 안에도 그렇지. 세멘트 하지 완전 말고 친환경이네. 거기다가 이제 100% 묻어나니까 친환경이네. 쇠락을 발라버려. 안 그러면 뭐 니스를 바르든지. 니스는 좀 그거 안 좋고 찐득거리고. 소강 저저 쇠락을 발라버려. 우리 집에 쇠락 발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거 저 소광을 바르기 전에 이거는 이제 응? 황토를 소광 놓기 전에 이걸 황토했을 때 여기다도 모래를 그 물론이지. 일대 사러 그러면 그럼 절대로 안 가.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마이염은 이렇게 생겼어. 시커매. 그것도 뭐 종이 잘 붙고. 흙에는 종이 잘안 붙는데 친환경이네. 소광에는 종이 잘 붙어요. 그리고 근황자도 뭐 수치니까 건강에 좋다고는 하니까. 그리고 수치 탄소 아니야. 그 탄소강, 쇠보다 영 것을 뭐 탄소강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탄거 아니야. 왕겨, 그 맵재가 탄 거는 나무가 탄 건데 숯으로 변하면 이게 돌 성분에 가깝지 않느냐. 오행으로 따지면은. 그래 생각해, 나는. 종이가 잘 붙어. 그리고 이제 뭐, 흙집을 지붕할 때, 이거,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 둥근, 그, 저, 기둥 없이, 이렇게, 그, 양산같이 만드는 지붕은. 그거는 이 소강을 그냥 코팅만 시키는 거야. 완전 소강을 만들려면 양이 작아져.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불려면 찐이 나오잖아. 냄새가 나는 거막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코팅이 되는 거예요, 왕개가. 그럼 벌레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그 지붕에 보온재로 두둑하게 이렇게 무게가 안 올라가는 걸 해야 되니까 올리고 위에다가 그 소스케를 싹 뿌려줘야 돼. 소속해. 안 그러면 지들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가지고 막지 천국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소스케를 싹 뿌려 놓으면은 쥐가 다니다가 코에다가 코가 세포 분을 돼버리잖아. 이 세포가 흐려버리니까. 생석해? 아니, 소스케. 아니, 생석? 운동장에 뿌리는 소스케. 그거 생석해요. 소석해요. 어떻게 틀리죠? 생석해 놓은 물에 담으면 열을 발생하고 한 거고, 소스케는 열 발생 안 해. 구운 거려. 아, 운동장 라인 끓는 아, 거. 운동장에 라인 끓이는 거 소스케요. 그것이 쥐 콧구멍에 들어가면은 흐려버리니까, 치같이 얇았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는 안 내가. 아, 생각.